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하겠고 요즘 학력 인구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공주 신도시의 건설 추이를 살피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의 김종택입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공주로 내려온 지 7년 됐습니다.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4일 공주고등학교 총동청회장 이인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중 외 161명에 대하여 2024학년도 본교 제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4년 3월 4일 공주도학전 심순희. 우리 학교의 정신은 나의 배움이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홍익인간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공주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학교 교훈인 협화단결, 성실근면, 창의개발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에 노력하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 총동문의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간곡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배님께서 깃발을 뽑아주시면 저도 뛰겠고 우리 후배들도 뛸 것입니다. 하지만 제 후배들 10년 밑에 후배들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주고등학교가 저 공항처럼 이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국내는 말고 세계로 비상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명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100년 세계로 비상하라. 의지도 많이 보였고 또 적극적이셔서 총동창회와 함께 조직을 정리한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재경동창회도 선배님들이 원하는 그런 옛날의 그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사관 안에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150km, 160km 나오는 수술을 한 명 사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17일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스카우트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연대 세리하의 동무 공주고 화이팅! 네! 네. 야! 화이팅! 네. 날씨 진짜 구름 적당히 껴서 무더운 여름철인데 아주 우리 그 시원한 그 날씨 속에서 우리 동문들이 좋은 그 운동을 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아요. 아주 기쁩니다. 작년보다 많이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 참여도나 관심도가 많이 제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 봉황의 회장님과 총무님, 봉황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 사무총장, 우리 운영국장, 총동창 임원분들이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뛰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회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도 첫 번째는 우리가 동물을 많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지 않았고 첫째로 삼았고 두 번째는 선배 후배 동기들이 서로 가장 편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인기 회장의 그 결단을 제가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인기 집총회장에게도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기념식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항상 기억하고 어떤 동료들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같이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역사와 전통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치를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잘 만들어 가도록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갈 사람이야. 학교의 전통이 있는 것 선배님들, 후배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저항고도 가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요직에도 많은 분들이 계셔,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고. 13명인데, 그 중에 도청에 실국장이 셋이나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잘 적응, 공주도학교 출신들이 사회성이 좋다 보니까 적응도 잘하고, 계급적으로 동료 높이 올라가고. 더 잘하는 특장점을 더 잘하도록 만들 것인지. 이건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해야 돼요. 오히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IT 시장이 한 대여섯 번의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나의 어떤 변호라는 어떤 그런 분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서가 좀 일반적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야구가 하기 싫어서 야구를 때려쳐버렸어. 때려치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앉아 울고 형님들이 야, 너 운동을 해라. 해서 2년을 휴학을 하다 보니까 큐멘타리를 만드는 PD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PD라는 직업보다는 크리에이터, 영상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저 처음 저 취업을 한 때는 금융권에 은행에 저 취업을 했었어요. 뭐,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직업일까요? 돈 많이 버는 육체노동이 좋은 직업일까요? 아니면은 공무원이 좋은 직업일까요? 자, 타격감이 가장 좋은 3번 타자 엄지민 선수. 자, 2구째. 자, 2구에 맞겠습니다. 제 2구. 좋습니다. 자, 1점 뽑았습니다. 자, 완화우스의 주자 1루 3루 3대 1입니다.